어디까지 오는데 2,000원밖에 안 나왔네. 2,000원밖에 안 나왔네. 2,000원? 그럼 뭐 뭐야? 형찬아. 예. 네 아까 오는 거 배로 보나 이거 판때기에 그 바퀴 두 개 돌아정은데 쌩쌩 덜려간 게 많은 그 무식없고. 아 요새 그게 전동 킥보드를 내는에 타고난 막조. 아 핸드폰으로 가입하면요 어디에 이신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네 그냥 가까운 데 거 자방은에 탕은에 또 도착하면은 탕 내불면 돼요. 아 따분하고 총각. 이거 빠르고 택시보다 요금도 저렴하고 예. 이거 하루 정액제로 끊으면은 뭐 여기저기 막 피가 라댕길 수 있어. 아이. 그거 혹시 이거 아니야 이거 다락다락다락 타는 거. 네. 다락다락다락 그런 게. 아 저번에 보라. 길에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저기 어르신들 막 그것 때문에 겁나 가지고 모수하거나 이래차 저래차가 막 잘 빠짐선하게 어, 나도 저번에 하도 옆에서 쌩쌩 지나가는 주물락하게 놀래진 게 그거 맞다 그 아이들 그거 바퀴 홀로 한 거 돌아요. 근데 소리도 안 나고 헥헥 하다가 아, 어르신들이나 모수와, 애들은 모수와, 조금 무서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나냐 형차리가 이거 자탕 다니는 이유를 알았수다. 술 먹어 그냥 집에 가기가 편해 죽이게 이거 타는 게 너 경임지 너 이게 애매하게 혼자 있을 때 딱 좋아. 너, 이거 탕 집에 피강래 세화동 그냥 집이 쏙 들어가고 원래 술 먹고 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또 어? 그 단속 고민이 다 걸려. 맞아. 그거 이 머리통에 그 히드로콘과 그거 무슨 화이바가 어? 그건 썩 난겸시냐? 예, 그, 예, 나 그런 거는 나 인도로만 솔솔 댕기는 어떤 거 아닙니다 걔. 이거 보라 이거 잘 문제가 크다. 알지도 못해 이 저 잠이 알질 못해요. 이걸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안전모를 써야 되는지 이걸 다 몰라. 그냥 이런 걸 정확히 알아랑 그런 걸 탕댕겨야 서로 사고도 안 나고 할까 아니라 그래서 이럴 때 말이오 전화 연결? 아니 또 오늘도? 나 전화 연결 전문가 아니야 이게 누구야 야이가 옛날 학교 다닐 때부터 경 규칙을 잘 지키고 아이고야 신호등 파란불 안 켜지면 건너가질 않아서 건너가질 않아서 야이가 둘이 때부터 경 교통질서를 잘 지킨 게 많은 도로교통공단의 안간에 교수를 하자니까 아, 교수? 어. 아이고야 교수님 교수님 막 높은 사람 우리 동네 한창 후배주 임 교수 나와서 아 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어 아이고 참 그 교수 된 와 때는 나 그때 저 화환 보내신 데 받아서 아 예 받았습니다 예. 자 경우 우리 저 말로는 거 들었지만은 야 이 저 예. 아무나 그쪽에 막 탕댕기고 오는 거 그거 다 잘못된 거 아니라 아, 예, 맞습니다. 그,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행 방법도, 자전거 도로를 원칙으로 통행을 해야 되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 차도 우측으로 통행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아무데나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헬멧도 써야 되고, 교통신호도 지키고, 인도도 댕기면 안 되고, 경을 큰 게.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작년 12월 10일에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증이 없고 만 13세 이상이면은 운전할 수 있게끔 완화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면허증 없이 운전하고 또 이제 보도통행도 하고 자전거, 이제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다 보니 이제 사람이 많이 다치고 또 사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완화한 규제를 또 강화를 했습니다. 언제부터냐 그게. 13일부터 이제 강화된 규제가 시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일부터는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좀 헬멧이라는 안전모도 착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과태료도 내야 되고 이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화된구나 이제. 잘 내신 좋다. 교수님. 예예. 예. 이제까지냐 이츠로컨 사고들이 예. 하형 있으실 건디 예. 어떤 유형들이 어떤 건가요? 비슷한 유형들이. 아 최근에 2019년도에 보게 되면 좀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거 때문에 8명은 455명. 그래서 이제 유형을 보게 되면 이제 무면허 운전, 그래서 이제 보도 통행하다가 발생하고. 횡단보도를 타고 가나다 보행자가 발생하고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가 사망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배터리로 이제 그 이동 저 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 등으로 배터리 폭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무섭다게 그러면 술은 조금이라도 먹으면 타면 안 되지 안 되죠 음주운전 처벌합니다 아 공호부에 그 만약에 네. 그 사고 남이 그 네. 처벌은 어떤 되는 것과 그 보험 네, 적용은 그... 되는 건가요? 아, 예, 개인용 이동, 이동장치도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고에 따른 민사적인 거, 형사적인 거, 행정적인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뺑소니에 해당되면 뺑소니도 처벌받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없느냐가 문제인데 본인이 개인용 이동장치를 이용하실 거면은 이제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에 문의하셔가지고 개인용 이동장치 단일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느냐 네, 가능하다면 요거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추가 가입을 해야 되는군요. 빌리는데 거기 그 회사에선 보험은 안 해주는 건가 봤어요? 그럼 그거는 본인이 단일 상품을 가입하거나 아니면은 특약으로 가입해주는 게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우리 저 청소년들 아이들이 이걸 자꾸 타보니까 걱정인데 이 아내들은 네, 어떤 교육하면 되고 이걸요? 아, 예. 이게 저 또한 가장 큰 걱정인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정에서 교육이 먼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셔서 뭐 일부 시간을 내서 아이들에게 좀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맞아. 이제 우리가 그저 다 알려야 되지만은 가정에서고 학교에서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법 개정이 바뀌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걸 다 알리는 수밖에 없이 가수다기 둘인 얘기를 뭐 아닐까 그냥 부모들이 해서 하여튼 저 고생했고 저 항상 우리 저 도로교통의 그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예예 저 어차피 이제 교수 대신한 빨리 행은에 저 학장도 되고 총장도 되고 해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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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와 이 집돌이 좋은 거 배웠죠 야 괜한 이게 저 우린 그냥요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마수다게 맞아. 5월 13일부터 이제 법이 이제 다시 바뀌어 지나네. 더 조심하고 이제 안전모다 쓰고 이게 사고 나도 이게 보험이 안 된다는 한 보험을 어떤 들어야 될 건 이런 것도 다 본인이 알아. 본인 책임 많이 해야 돼 큰 게기. 마수다게. 야 아까 형차단이 들었지. 야 너 아까 보나니 술 약속하는 거 달만개만 원 오늘은 저도 그 보든가 무식은가 한 거 탄가지 말라이. 또 이 누나 당근, 귀가 밝아. 당근 반대가 또 포라블라. 이거 킥보드 정액권 끊었어. 그리고 택시비를 주먹 나한테 하지 말라 경 고릅서. 저거 뭐야 정신 못 차려. 정액으로 해볼까? 야 너 핸드폰 어디 있어? 핸드폰. 왠지 등짝한데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아니 핸드폰은 강 안에 있지. 취소시키라 자. 그렇죠 한 대 맞았죠. 밤에 야이가 킥보드를 탕댕기는 걸 보이면 뭐?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수복은 항상 이 벌거벗이. 아니면 초록색 이런 거 입었다니까. 이거 쓰면 모를 건데. 벗으면 모르나? 모를 거 아니야.